첫째 주 쇼 음악 중심 이제 1위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번 주도 우리 싸이 형님 조용필 전설님은 함께하지 못했네요. 네. 형님들 다음에 꼭 함께해요. 꼭 함께해요. 네, 그럼 최종 점수 결과 상위 두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조용필 선배님과 그리고 싸이 선배님입니다. 오호! 두 팀이 올라가게 됐어요. 가요계 거성 아주 큰 별이 붙었습니다. 네. 자, 아주 알차게 가요계 상반기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민호 씨. 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필 선배님을 만나뵐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가왕 조용필 선배님이 이번 주는 1위를 개인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아직은 모릅니다. 네, 아직은 몰라요. 봐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두 팀의 최종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먼저 사전 투표 결과입니다. 사전 투표. 자, 우리 사전 점수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전 점수는 조용필 선배님께서 앞서 나갑니다. 네. 이어서 생방송 문자표 점수입니다. 자, 과연 이 두 팀 중에 어떤 분이 1위를 할지 오늘의 최종 결과 보여 주세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조용필 씨. 와, 조용필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렇게 조용필 씨가 굳건히 자리 지켜주시네요. 루이킴 씨, 축하 인사 한번 전해드려볼까요? 선배님께 네, 선배님 너무나도 이렇게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케이윤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마 선배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굉장히 흐뭇해하시죠.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희 후배들한테 너무 기감이 되신 선배님 너무 존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조용필 네, 선배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5월 첫째 주 쇼음악 중심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네. 날씨처럼 따뜻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하 쇼쇼쇼 안녕. 선배님 축하드립니다.